뭐 하기로 했냐 하면은 18 하기로 했네. 똑같네 진도가. 오케이. 그래서 여섯 문장인가요? 예. 어려웠던 문장, 어떤 문장이 기억이 남나요? 없습니까? 와우. 그럼 달릴 준비 됐나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Look. Look. This is my new shirt. This is my new shirt. 뭔가를 소개하고 있는 표현이니까 this is. 멀리 있는 걸 소개하고 있어. 가까이 있는 걸 소개하고 있어. 엄마, 좀 마실게요. 멀리 있는 걸 소개하고. 오케이. 그래서 this의 뜻이 뭐예요? 이것, 이것은 가까이 있는 느낌이야, 멀리 있는 느낌이야.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걸 소개하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개야, 여러 개야. 한 개를 소개하고 있어, 여러 개를 소개하고 있어. 왜 한 개야? 만약에 여러 개였으면 여기에 shirt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야 돼? 이런 걸 붙여야 되죠. 그럼 여기에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보자. This is my new shirt.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뜻이 이것이죠.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몇 개? 한 개를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한 개만 가리킬 일도 있겠지만 가까이 있는 걸 여러 개를 가리킬 때도 있겠죠. 우리말로는 뭐예요? 이것들이죠. 그러면 우리말로 이것들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바로 these입니다. these. 됐습니까? this, these. 발음 비슷하죠? 오케이. this는 비동사 뭐랑 같이 써요? am, is, are 중에 뭐랑 같이 써요? is랑 쓰죠. 한 개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these는 비동사를 만약에 여기다 쓴다면 뭘 쓸까요? 여러 개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 are 쓰겠죠. this is, these are.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를 소개할 땐 this is.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를 소개할 땐 these are.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를 뭐 가리키면서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멀리 있는 걸 가리키면서 얘기할 때도 있겠죠. 우리말로 뭐가 되는 거야? 저것이죠. 영어로 저것은 뭐죠? 오늘 19호 할 텐데 아마 19호에 얘가 나올 거야. that. 됐습니까? 가까이 있는 관계는 this, 멀리 있는 관계는 that. 이거 저거 이러잖아. 이거 저거 this, that, this, that. 그럼 여기도 뭘 있겠죠? 이번엔 뭘 얘기하겠어? 저것들, 저것들은 뭐냐? those and those. that, those. that, those. this, these. 따라해보세요. this. 따라하라니까. this, these. that, those. 오케이. 그러면 that은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겠어? that 몇 개예요? 그러면 that is, those a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내 새 셔츠다가 뭐였더라? This is my new shirt. This is my new shirt. 오케이. 소개했으니까 그게 어떻다고 대답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선생님 음원이 아까 왔다 갔어요? 이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응? 아, F 레벨 좀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래서 조금 레벨 낮췄어. 응? 음원이 아까 왔다 갔어요? 아직 안 왔는데. 응? 뭐지 난? It is nice. 줄여서 It's nice. It's n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화. 이건 내 새 치마야. Look. This is my new skirt. This is my new skirt. 뭐를 소개하면서 또 자랑질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다고 반응을 해줘야지 친구가 안 삐지겠죠. 'It's nice.' 맞습니까? 계속해서 봐. 이건 나의 새 재킷이야. Look. This is my new jacket. This is my new jacket. 그랬더니 wow. Wow. It's nice.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설명. Look. 그러면 뭘 좀 보세요. Look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할 때 쓴다? 부탁이나 명령할 때 쓴다 했죠. 예, 좀 보라고 부탁하는 거죠. 야, 좀 봐봐. 룩. 됐습니까? 오케이. my의 뜻은 나의. new의 뜻은 새로운. Short의 뜻은 당연히 셔츠. 셔츠 무슨 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 시죠. 셀 수 있습니까? 셔츠 한 벌 두 벌 셀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뭐가 안 붙은 걸로 봐서 몇 벌이야? 한 벌이니까 모으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뭘 쓰지 않고 did를 쓰지 않는 것도 당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은 나의. 자, new 새로운이니까 이건 무슨 시야? 그렇죠. 어떤 셔츠? 새 셔츠. my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시냐면 어떤 시야. 어떤 셔츠? 나의 셔츠. 너의 셔츠 말고 나의 셔츠. 안녕. 오케이. 오, 채연이 왔네. 채연이 여기서 해야 돼. 오, 저기. 저거, 해리야. 아, 해리야 한다. 서희, 서희야. 바꿔버리니까. 서희야, 저거, 서희는 저기서 하고 있다. 끝나면. 오케이? 이 친구가 이거 써야 되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this is my new shirt. 이건 나의 새 셔츠다. 그랬더니, it's nice라고 대답하고 있어. 저,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의 셔츠야? 누구의 셔츠? 너의 새 셔츠죠. 아니, 맞잖아요. 이 자이, 이, 자, 그러니까 지금 누구야? 막 학생들이 막 한꺼번에 막 들어오니까 막 헷갈린다. 해리가 새 셔츠를 사가지고 서희한테 봐, 이거 내 셔츠, 새 셔츠야 막 했더니 서희가 보고 멋진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서희한테는 나의 셔츠야, 너의 셔츠야. 그렇죠. 그러니까 it은 뭐 대신 왔냐면 it은 your new shirt. 그 is 있죠? is nice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제 했던 거 해볼까? 이 세상에 it이 없어졌어. 뭐라고 할 뻔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길 가다가 해리가 잇을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하라고요.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잇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Look, this is my new shirt. 그랬더니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Your new shirt is nice 라고 할 뻔했어. 뭐라고 할 뻔했다고? 라고 할 뻔했어. 이 긴 걸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네, 이 얘를 it으로 바꿨을 수 있는 이유. 한 개야, 여러 개야? 한 개야, 여러 개야? 한 개죠. 여기
여러 개면 여기 S 붙여야지. 한 개죠? 남자야? 여자야? 그러니까 is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아칭.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똑같이 this is my new shirt, a skirt. 내 새 치마야. 그러니까 is는 뭐 대신 왔고 your new skirt is nice. 이 세상에 is이 없어졌으면 this is my new skirt, your new skirt is nice 이럴 뻔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nice의 뜻은 뭐예요? 좋다야, 좋은이야. 좋은이 좋은. 이게 좋다면 이거 필요 없게. 좋다라는 하나씨가 아니고 좋은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되고? 좋다라는 하다시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을 하다시 만들어주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제 누구? 비동사. 그래서 it nice가 아니고 it nice라고요. 오케이. 오늘은 뭘 배울 예정이냐 하면 19호 미리 잠깐 보면요. 아예 아직도 디스가 나오네? 아직 한 번 더 디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호에서는 그렇다면 드디어 뭐가 보여요? 대시 보이죠? 그렇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1번 이렇게 하고 있을까? 2번 이렇게 하고 있을까?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겠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잠깐만 미리 좀 쭉 앞으로 뭐 배울지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에서는 뭐 하냐 하면은 한 번 더 디스가 한 번 더 나오고요. 가까이 있는 거 니 거니? 이거 니 거니? 뭐 이렇게 하는 거 한 번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에서는 자 드디어 뭐가 보여요? 비즈가 보이죠. 그렇죠. 한국 사람이 이렇게 안 하지만 외국 사람이 이렇게 하나 봐. 가까이 있는 뭐? 여러 개. Are these your gloves? 이거 네 장갑이니? 장갑 몇 짝이야? 일단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한 개야, 여러 개야? 그렇죠. 가까이 있는 여러 개니까 이번 thes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아무래도 do you like가 나와버리네? 그럼 24에 뭐가 나오나 보자. 24에서는 those는 안 하네. these하고 those하고 비슷한데 these, those, this, that. 알겠습니까?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이고야.